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. 그렇지. 아 그래요? 주량이 어느 정도 돼요? 아,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주량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뭐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 좀 오래 먹을 때도 있고 분위기 진짜? 맞춰서. 어느 정도 어떤 오래 먹은 적 있으세요? 공연을 할 때 일요일 날 낮 공연이 마지막인데 내 토요일 날 이제 내 공연이 딱 끝난 거야. 그래서 나 혼자 신나게 막 나만의 쫑, 나만의 쫑 파티 막 먹었어. 그 다음날 회식 자리에 갔는데 이제 그때 진짜 회식이잖아. 5시부터 이제 회식인 건데 근데 24시간을 먹은 24시간을 먹은 그 자리에 또 가야 되니까 2차를 가서 7시부터 먹어서 저녁에 7시부터 풀려서 이렇게 돌아서 9시 반? 아침 9시 반이요? 네. 그럼 2박 3일을 먹은 거. 뭐 하여튼 그쪽 신사동 설렁탕집에서 9시 반. 대리기사하고도 술을 먹은 적 있다고. 뭐해? 대박. 뭐해? 대박. 에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집 앞에 와가지고 차 세워놓고 어때 얘기 한번 해보세요. 헤어지기 쉬워서 얘기하기 싫은가 보다. 그게 어땠냐면 끝났으면 한잔 하실래요? 뭐예요? 이 대학로에서 먹었어요. 대학에서 먹고 이제 후배들도 있으니까 막 또 새벽까지 먹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딱 먹고 이제 대리를 하자. 대리를 딱 불렀어. 딱 왔는데 좀 약간 젊은 친구예요. 근데 약간 이제 대리를 이제 하려면 이제 좀 힘들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하다가 되게 밥은 먹었어요? 되게. 아, 저 아직 안 먹었습니다. 아니, 지금 7시인데 밥을 아직도 안 먹었단 말이야? 아침 7시. 아침. 밥을 안 먹었단 말이야? 나도 출근 시간에. 그랬어. 집은 어딘가? 아, 저 일산입니다. 아, 그럼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건데? 아, 그렇대요. 집에 가면 뭐야? 잘 거면. 아, 그러면 잘 거면 밥을 먹자. 인사 도착해서 아니지 그 대학로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소나무길 앞에 순대집 하나 있어요. 자리를 세웁시다. 세워서 술 먹을 수 있어? 아 전 대리 뭘 끝났다며. 아 그래서 먹어. 그래서 먹고 막 먹었어. 그리고 밖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야 자 대리를 불러. 알겠습니다. 대리를 불러. 알겠습니다. 대리기사가 대리를 딱 불러서 딱 타고 가면서 나랑 이제 둘이 딱 앉아서 앞에 대리분을 이제 운전하고 가시고 뭐 약간 같은 회사 대리 같아요. 그래서 뭐 괜히 막 이런 얘기 막 선배로서 막 잘 열심히 살고 이렇게 아 나중에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주차장에 차 대고 이제 아 형님 같은 정말 연예인 정말 처음입니다. 처음이다. 처음이지. 아니 일산이니까 2만원인가 3만원인가 해서 주고 택시 타고 와. 그래서 형님 감사합니다. 그러고 이렇게 포옹하고 헤어졌어요. 야 대단하다. 아, 보통 데리고 와서 일 끝나고 나선 같이 먹는 건 이해하는데. 와서 먹는 건 괜찮은데. 거기서 출발하기 전에 먹고 대리를 떠보는 건 진짜 히트네요. 진짜 자체다. 야.